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마타마타 거북이를 소개하려고 해요. 밀어물 주니까 전혀 반응이 없대요. 이번에는 금붕어를 넣어 볼게요. 마타마타 거북이는요, 고막의 진동으로 먹이를 찾아내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무언가 움직이니까 슬금슬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자, 보세요. 우와, 한 번에 냠! 보이시죠? 이 친구는요, 이렇게 커다란 입을 이용해서 물과 먹이를 한꺼번에 입속으로 빨아들인대요. 흐흐흐, 맛있다.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요렇게 먹는데요. 마타마타 거북이는요, 원래 마타마타가요, 못생겼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삼각형의 얼굴과요, 웃고 있는 인상이 너무 매력적이고요. 꼭 이렇게 물속에서 나뭇잎 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도요. 너무 특이한 친구예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